가볼까요? 운명, 난자로 원덕의 만남, 거용. 아, 용이 되게 큰 용이 한 마리 있나 보다. 아, 용 이름이 도동가야. 도동가를 물리치고 마탈의 싹을 얻기 위해 동가라 유적으로 향하던 일행은 난자로 언덕을 지난다. 그곳이 전설의 약속된 장소일 줄은 몰랐네 몰랐네 몰랐네. 장비 완료. 출격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장비를 해야지. 아까 우리 철창 하나 얻었죠? 철창 최강으로 바꿔줘요. 그렇지. 아, 바뀌는구나. 원래 데미지가 4에서 10이었는데 철창으로 바꾸니까 6에서 16. 오, 좋았어. 좋아. 출격! 내일을 대비해 오늘은 쉬세요. 좋았어. 그럼 한번 가볼까요? 파타파타파타퐁. 리듬을 타고 공격이야. 파타파타파타퐁. 피버! 피버가 뜨면은 우리 공격력이랑 방어력이 굉장히 상승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 저 녹색 부근! 이 부근? 어허? 이 부근? 아니, 이 녹색 부근. 차차카차카. 세모 버튼이죠? 슈아사마, 들리십니까? 드디어 세 번째 노래를 배우실 때입니다. 소의 리듬에 의해 위기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뾰루뾰루뾰루. 세 번째 노래를 한번 배워볼까요? 차카차카 파타포. 요 순서대로. 차카차카 파타포. 아니야, 다시. 차카차카 파타포. 차카 파타포. 그겁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보호하라! 보호해! 좋아요, 한 번 더! 굉장히 계속해서 지켜내라! 완벽해! 새로운 노래를 익혔습니다! 그럼 이제 도동가를 쓰러뜨리러 가볼까요? 어? 이 거대한... 엥? 바타퐁? 이 바위를 부수고 날 꺼내준다면 동료가 되어주지. 네, 서유기에 나오는 원숭이 그 손오공 같은 컨셉이다. 큰 바위 위에 이렇게 짓눌려 있는. 너무 약해. 바타퐁 주저에 겨우 그 정도냐? 좌절이야. 아, 바위 너무 세다. 이 정도로는 이건 설마. 으아, 도동가가 왔다. 으아, 이 자식들 온다. 차카차카 차카차카 써야지. 차카차카차카 차카차카. 으아, 아, 차카차카를 안 썼더니 피해가 막심하네요. 에너지 다 한 거 봐. 자, 다시 한번 준비 차카차카를 잘 준비해서 차카차카 됐다. 그렇지. 히히히. 등이 시원하다. 이 녀석들. 히히히. 등이 시원하다. 도동가가 바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차카차카를 똑바로 잘하라고. 등이 시원하다. 이 바위는 우리 창으로 부수기가 어려운데 이 도둑은 브레스 파이어. 조심하라고. 불꽃 때문에 봉인이 사라지고 있어. 차카차카 파트퐁. 지키자. 보호해. 지키라고. 히히히. 등이 시원하다. 막아. 막으라고. 힘내.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어.
파이야! 공인이! 공인이 사라졌다! 지키는 거야! 차카차카 파타퐁! 어, 도동과가 뒤에 갔다가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면서! 어, 가만있어. 오우, 해냈어! 바위가 사라졌어! 도동과의 덕분으로 이거나 먹어라! 좋았어! 좋아! 가자! 얘들아! 가자! 도둑관을 물리쳤어! 미션 컴플리트! 그리고 네, 저 바위에서 구한 저 번개 모양의 로고가 있는 저 친구도 얻었네요. 우리 동료로 소중한 분. 네, 조금 오래 걸렸죠? 4분 36초. 차카 큰 북과 두둥과 싸우게 되는 알 레벨 1. 네, 요거 하나 얻었네요. 아, 좋다 좋다. 굉장히 귀한 아이템 두 가지를 얻었네요. 그럼 파타폴리스로 돌아갈까요? 콤보로 피버. 어, 콤보를 해서 피버가 되면은 공격도 방어도 엄청 강해지니까 매우 유리해요. 열심히 콤보를 맞춰주세요. 슈아사마, 드디어 운명의 그분을 발견하신 거로군요. 운명? 웃기는군. 오래된 전설이 생각났어요. 괴상망측한 마스크가 슈아사마를 만나 세계를 구할 것이다. 괴상망측하다니. 슈아사마,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이름이라고? 안돼! 안돼! 그만둬! 안돼! 안된다고! 이름은 히어로. 어, 히어로 그대로 쓰죠. 히어로라고 하자. 이름은 히어로 맞냐고? 네. 히어로, 멋진 이름 탐복했습니다. 끝내준다 히어로, 최고의 히어로, 운명의 사나이 히어로님. 히어로. 뭐 어쩔 수 없겠군. 그냥 이름을 지어준 자를 따라라.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약속이야. 슈아사마, 당신을 따르겠어요. 이쪽으로 오시죠.